한강에 한강이 한강에 이동을 살았네. 아, 야, 한강에서 바로 나온 것 같은데. 왜 여기 나오고 너무 이렇게 자꾸 좋아하세요? 아니 그냥 궁금하잖아요. 화이팅. 어떻게 하면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럼요. 아, 이거 어떻게 가입할 수 있는 거야? 죽게 하면 사귀어야 돼. 혹시 신혜지만 결혼은 안 했습니다. 아 그래요? 와우. 아 근데 김강규 씨는 어때요? 네, 워낙 뭐 이제 키가 많으셔가지고요. 네네. 너무 리듬감 있게 음악을 해석하세요 몸으로. 네. 아니 그래. 그런 거 말고 어떠시냐고. 남자로서. 아, 좀 멋지죠. 멋지죠? 네, 멋집니다 아주. 아, 네. 좋으네요. 네. 살사 말고 또 다른 거 할 줄 아는 것도 없습니까? 저도 탱고 하고 있고요. 플라멩고. 아, 탱고, 플라멩고 다 봐야 되는데. 네. 탱고 아브라소 정도만 보여줄까요? 어, 네. 그래, 그러니까. 네. 아, 맞아. 네. 탱고, 탱고는 이렇게 너무 이렇게 바짝 붙는 춤이라. 오! 이렇게. 이렇게 붙어. 한번 해보세요. 네. 해보세요. 아, 이렇게 딱. 야, 이게 탱고야? 네, 이게 탱고. 이게 탱고야? 쉬워? 네, 쉬워요. 어, 이게 진짜 탱고 쉽네. 아브라스, 야, 아브라스 안 끼거든요. 네, 안 끼어요. 딱 이렇게 해가지고 앉으시면 됩니다. 네. 이거 계속 있는 거예요? 네, 네 그럼, 그러면 돼요. 걸으시면. 아, 이게 탱고야? 네. 앞으로 네. 걸으시면 돼요. 아, 이렇게 밀고. 이쪽으로. 네. 오, 야. 오. 나는 장동건 역할 하고 싶은데 그날이 올 것 같아. 최근에 뭐 로봇 스토리 이름 얘기해도 돼요? 우와 좋은데? 재판이 3년 걸렸어. 광규야 고생했어. 나는 달린다! 근데 그 우리 저 광규 동생이 아직까지도 결정적으로 혼자 살고는 이유가 있다고 합니다. 형이! 형이! 네. 아직도 장가를 안 갔답니다. 아이고! 야, 형이! 아들 4명제 중에 제가 막내고요. 아. 막내? 와. 네. 작은 형, 큰 형. 큰형은 서른 살에 일찍 가셔가지고 지금 조카가 22, 23살 이렇게 되고 됐고 그 밑에 형은? 그 밑에 형은 이제 49인데 네네. 아직 못 가셨죠. 아~ 49이요? 네네. 장유유사 아닙니까? 네. 그렇죠. 먼저 가셔야 어허. 제가 또 가고 하니까. 만약에 정말 좋은 분이 생기셨는데 네. 그래도 안 가시겠어요? 형 때문에? 가야죠 가야죠. 가도 될까요? 가도 될까요? 정할 수 있을까? 저제. 아니 그리고 우리 작은 형은 네. 어릴 때 머리도 노랗고 그래가지고 네. 동네 누나들한테 인기가 너무 많았어요. 정말 브래드 피트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면 아들 삼형제 가면 네. 큰형 나는 쳐다보지도 않아. 항상 동네 아줌마들 동네 누나들 희규 등 규자 돌림이니까 희규 아이고 희규 왔나 이러고 우리 형하고 막내는 거의 뭐 강규야 아이고
김강규 씨. 이거 누구예요? 김강규 씨. 예? 예?